살고 싶은 집, 개성 있는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옛집에 새 집을 더해 추억과 편리함 모두를 잡은 집을 소개합니다. 갑자기 생긴 잔기침과 가려움 중 미세먼지가 원인, 미세먼지와 호흡기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사지어 자식들 가르쳤다는 장수 동화마을에서 봄나물의 참맛도 보고 예쁜 화관도 만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자, 오늘이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사건 이후에 또 많은 안전에 대한 인식들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좀 그때뿐인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아침만 해도 프랑스에서도 노트담 대성당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게 좀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때를 가리지 말고 정말 항상 주의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특히 저기 통학 전에 어린이집 가는 어린 아이들 얘기를 좀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아이 어린이집 보내는 것만으로도 부모님들 좀 짠하고 맞아요. 마음이 좀 무거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 통학버스로 인한 사건이 여러 차례 있어서 아마 아이 차 태워 보낼 때마다 마음 편치 않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 보니까 요즘은 아이가 버스에 갇혔을 때 진짜 그야말로 기저귀 찬 엉덩이로, 그러니까 뭐 의사표현 잘 못하니까 엉덩이로 그 클락션을 가서 누르는 그 훈련을 막 시키던데 이런 거 보니까 더 좀 마음도 좀 짠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내일부터는 제도적인 보완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동을 끄고 3분 안에 하차 확인 잔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고 또 전멸등이 켜지는데요. 네. 이를 위반할 시에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 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 원의 범칙금과 벌금 30점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네. 모쪼록 무엇보다도 통학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아이들이 잘 내렸는지 맞아요. 끝까지 좀 꼼꼼하게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학부모님들도 이런 정책, 이런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항상 좀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날씨 궁금합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날씨가 점점 봄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완연한 봄을 즐기기에 좋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해 3도가량 높겠는데요. 다만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많게는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충주, 단양, 증평이 2도, 청주는 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남서풍이 불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23도로 예상되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은 남부 지역에 아침부터 낮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이 1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적당한 자외선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햇볕을 쬐면 뇌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증가해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라도 일광욕을 즐기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마이맨션 시간 들어왔어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그야말로 봄바람에 다들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혜정 씨는 거꾸로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그게 또 부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늘은 어떤 집을 구경하고 왔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자, 일단은 제가 사실 결혼을 아직 안 해서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네. 이 시부모님과 같이 산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결혼을 안 해도 그건 생각이 딱 나지 않나요? 약간 나긴 하는데. 요즘에는 뭐 아들 며느리도 분명히 불편하겠지만 시부모님도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하지만 오늘 집은요 정반대입니다. 인생의 이막을요 시댁에서 다시 시작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 시부모님 댁과 이 두 부부의 편리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또 이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시부모님 댁을 증개 축한 분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함께 가보시죠. 마이 맨션. 가족의 역사가 담긴 옛집에 새 집을 더했다. 북유럽 스타일의 깔끔한 인테리어. 오래됐지만 새롭게 함께 어울려 하나가 된 근사한 집으로
지금 가볼까요? 새싹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인사하는 따뜻한 봄날, 나지막한 산과 넓은 들판이 펼쳐진 마을에 오늘의 마이맨션이 있습니다. 유혜정 리포터, 그녀의 발걸음이 오늘따라 더 바빠집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기요미가 아니라요, 그냥 1이 되는 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집일까요? 자, 그 수수께끼 지금 풀러 가보시죠. 1 더하기 1은 기요미. 따스한 봄볕에 꽃망울이 톡톡 터지고 있는데요, 목련꽃이 환하게 밝히고 있는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이 맨션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향숙 충북대학교 명예 교수입니다. 울타리마다 개나리가 가득 핀 이 집은 결혼 41년 차 주인공이 인생 2막을 함께하기 위해 2년 전 새롭게 둥지를 튼 곳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은 시부모님이 오래전 직접 짓고 살던 집이라고 하네요. 사방이 모두 다른 느낌을 주는 집, 규모부터 알아볼까요? 대지 면적 1983.47제곱미터, 연면적 224.79제곱미터의 2층 집입니다. 방 4개, 거실 2개, 주방, 서재, 욕실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낡은 집을 살려서 증개축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바로 2층 올라가는 문이 있어요. 오, 네. 오, 신기하다. 이쪽이 전부 계단 아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 아래 공간을 살려가지고 아기들 놀 수 있고 책도 보고. 귀여워. 여기는 또 있는 그대로 모양 살려서 이렇게 책상을 해가지고. 아, 개인 네. 공간을 모두 활용하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뒤로 네. 보시면 이제 부엌과 신업을 연결하는 아치가 두 개가 양쪽에 있죠. 어, 네, 이렇게 딱 두 개가 네. 있네요. 또 이쪽으로 보면 이제 주부가 이렇게 식구들을 마주 볼 수 있는 아일랜드의 특징을 살려서. 오, 그러네요. 여기가 이제 대화와 소통의 공간이죠. 이게 네, 다 그렇죠. 넓으니까 네. 그런 느낌도 있고. 네. 이렇게 살짝 뒤돌아서 보면 네. 이쪽에 되게 예쁜 산수유도 보여서 네. 너무 네. 멋있어요. 여기 통하는 문인데 이 공간은 또 어떤 공간이에요? 네, 저희들만의 이제 공간이죠. 부엌에는 어머니가 계시고 신옥에 저희 부부가 살고 있고요. 여기는 서재죠. 여기는 이제 침실로 가는 통로에 이쪽은 드레스룸, 드레스룸. 네. 이쪽은 화장실. 와, 욕실 타일이 정말 예뻐요. 네, 여기가 침실입니다. 와, 침실은 유독 되게 그 빛이 많이 받네요. 네, 저희가 좀 뷰를 좋아해서 이렇게 큰 창으로 했는데 제가 이게 한 17년 동안 갖고 온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늘 보고 있어요. 얼마나 보셔도 끝없이겠어요. 목련을 닮은 우아한 집, 겉보다 속이 더 넓고 아름다운 이 집의 사연 좀 더 들어볼까요? 선생님, 제가 듣기로 이 집의 역사가 좀 깊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 처음에 터를 잡고 이제 살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저 이렇게 4대째 내려오는 거지요. 4대째 내려온 집이요? 그렇죠. 1800년대에 진 거니까 처음에 진 게 이제 초가에서 초가를 지붕으로 양철로 바꿨죠. 그 다음에 이제 양철로 바꾸고 나서 헐고 이제 쳤어요. 세 번째라고 보면 되겠네요. 해마다 초가 지붕을 고치던 시절도 있었고, 새마을 운동이 있던 시절엔 슬레이트로 지붕을 개량했는데요.
일가 친척이 모여 집에서 잔치를 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반짝반짝한 새 양옥집을 지었는데요. 주인공의 아이들과 친척들이 집 곳곳을 누비며 놀았던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런 소중한 집입니다. 아버님이 이제 저 앞에 집을 지으신 지 한 30년 됐는데 살아봤어요. 시험적으로 다락에서. 저 아주 2층. 그랬는데 이 자연의 변화와 함께 살아간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집을 좀 더 져서 우리도 같이 살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옛날 집들은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짓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집을 있는 그대로 살리고 그거랑 연결시켜서 이렇게 짐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의미가 있게 됐지요. 더더군다나 추억을 지켜주셨네요. 제가 신 씨 집안의 역사를 지켜줘서. 얼핏 보면 한 채 같기도 하고 앞 뒷집 두 채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디가 구옥이고 어느 쪽이 새로 지은 집일까요? 기와 지붕이 얹힌 2층 구옥은 1988년에 주인공의 시아버님이 지었고요. 그리고 단층으로 된 집은 주인공 부부가 2017년에 새로 지었습니다. 물론 집을 새로 지으면서 구옥도 새롭게 고쳤지만 다락방만큼은 옛 모습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주인공 부부가 집을 고치기 전 1년 동안 미리 살았던 다락방. 이곳의 백미는 베란다에서 보는 경치인데요. 와, 정말 멋집니다. 들어오는 순간 계속 이것도 예쁘고 아니 저것도 예쁘고 이게 예쁜 건 투성인데 컨셉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컨셉으로 인테리어 하시는지요? 컨셉은 미니멀리즘입니다. 아, 미니멀리즘이요? 네, 네. 장식적인 요소는 좀 많이 배제를 하고 그 가구나 아니면 어떤 그림의 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그냥 깨끗한 바탕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화려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테리어의 완성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시점이 아니고 이제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가구도 들여오고 생활하고 있었을 때 모습이 완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공사가 끝났을 때는 너무 장식적이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좀 과해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딱 봤을 때는 화려할지 몰라도 이것저것 계속 추가적으로 그쵸. 들어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 살다 보면 살림도 계속 늘어나고 처음에는 안에 들어가 있던 짐들도 계속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네. 꺼내놓을 때마다 이게 잘 어디 가도 괜찮게 어울려지더라고요. 김준건 판화가의 작품을 비롯해 오래전부터 소장해온 예술 작품들을 집안 곳곳에 배치했는데요. 잔잔하게 멋있습니다. 그 인테리어도 구옥과 신옥 간의 그런 막 구분 지을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마감재 톤을 조금 바꿔줬는데요.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바닥으로 좀 구분을 지어줬고요. 구옥하고 신옥을 붙여서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하나의 마감재로 오다 보면 하자의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제 두 개의 공간이 좀 합쳐진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의 취향도 이제 두 세대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무래도 바닥이 좀 밝고 그런 걸 좋아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여기 조금 진한 색깔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둡게 이러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밝게 해드리니까 그게 마음에 드셨고. 우리나라 주택에서 흔치 않은 둥근 아치를 인테리어 포인트로 두었는데요. 정말 예쁘죠? 특히 눈길 가는 건 2층 계단 아래 공간인데요. 작지만 알찬 공간이 특별합니다. 선생님, 저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네.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네. 너무 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손자, 손녀가 오면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놀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계단 밑이나 짜투리 공간은 창고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런 공간을 계획을 하신 건가요? 이제 여기를 막으면 이 공간이 좀 답답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멋있게 해주셨어요. 역시 알아서 척척 네. 딱 멋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네요. 근데 옆에도 이런 네. 비슷한 공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이제 옆에는 이제 앉아서 독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그냥 좀 그런 개인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봤어요. 약간 독서실 느낌도 나고. 네. 괜찮은데? 집 안에 있어도 좋지만 봄엔 역시 햇빛이 유난히 가득한 집 앞 정원이 최고죠. 봄볕에 장독 속 간장이 맛있게 익어가고 탐스러운 목련꽃에 세상이 다 환해집니다. 40년 동안 대학에서 교수를 일한 주인공. 특히 청주의 음식인 반찬 등속을 연구한 분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인지 서재와 주인공 참 잘 어울립니다. 책이 네. 진짜 많아요. 네. 서재로 사용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한 40년 했다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줄여도 이 정도는 남았어요. 아, 네. 더 많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 창으로 보면 저쪽 네. 거실에 저희 어머니가 잘 계시나 보기도 하고 이게 또 뚫려가지고 마당도 살짝 보여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연구하시면서 이렇게 햇살도 받으시지만 그렇죠. 그것도 좋을 것 같지만 너무 좋지. 이렇게 사실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이 있잖아요. 이 창과 창으로 이렇게 시선을 주고 받으면서 또 살펴보시기까지 하니까 네. 일석이 중되고 그렇죠. 네. 아흔의 시어머니를 돌보는 60대 며느리. 신옥의 붉은 고벽돌과 구옥의 붉은 벽돌처럼 다르지만 비슷하고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바로 이 집처럼요. 낡을수록 더욱 정이 들고 함께 나이 들어가게 될 집. 그래서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선생님 오늘 이 집 구경은요 정말 구석구석 하나하나 놓칠 수가 없이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 집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우리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요 가장 그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는 안락한 생활 그리고 편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제 느낌이 아, 좀 편안한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데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처 같은 그렇죠. 곳 그게 집의 의미다. 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께서는요? 나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집은 그런 것이다. 일반적인 집의 개념과 함께 아, 내가 나한테 항상 끊임없이 뭔가 창작하게 하는 발전소 같은 곳 뭐,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집이 또 가족들과 함께 꾸준히 이렇게 또 오랫동안 지켜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창작하시면서 안식하시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할게요. 네. 오래되고 낡은 건 무조건 허물고 새로 짓는 요즘. 이와는 반대로 가족의 역사와 추억을 오래 간직하며 살기 편한 집으로 증개축한 주인공. 이야기가 있어 더 아름다운 집.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가족의 역사가 차곡차곡 쌓이는 집. 마이 맨션! 네, 잘 봤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옛집에 새집이 더해진 아주 독특한 구조의 집을 만나봤는데요. 아주 품격이 있으면서도 편안해 보이는 집 아주 인상적으로 잘 봤습니다. 특히 네. 이제 주방 같은 경우도요. 그 앞에 이렇게 툭 트여가지고 거실처럼 활용하니까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주부들은요, 이 주방이 넓은 걸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이 주방에도 거실을 함께 두다 보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게 넓은 식탁에 있어서 거기 앉아서 이야기해도 되고 네. 또 한켠에 보면요, 편안한 소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야기꽃을 피우면 되니까 어디가 되던 이 소통의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시댁을 고쳐 살자고 아내가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을 좀 놀라웠어요. 근데 보니까 뭐 이제 시어머니 사생활도 보호해 주면서 또 돌봐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돌봐드릴 수 있고 되게 일석이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거 보면서 좀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시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 네네. 아 불편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는요. 이 각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공간을 분리해서 편하게 하면서도 또 뭔가 공유할 수 있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만드니까요. 불편하면 줄이고 집이 좀 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서 참 보여 좋더라고요. 네, 결국은 땅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오늘 저기 만나뵀던 김양숙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시부모님의 댁을 고쳐서 이렇게 했지만 일반 분들은 농가 주택을 구입해서 증개취득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네. 이럴 때는 어떤 게 뭐 좋은 점이 될까요? 자, 일단 증개측을 하면요. 인허가 절차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다는 점이 참 좋았고요. 아, 네. 거기에다가 이제 도시민이 농가주택을 구입을 할 때는요. 1가구 2주택이어도요. 이 주택을 좀 이렇게 팔 때 양도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하니까요. 네. 해당 지역의 세무사에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농촌에 빈집을 구입하면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도 있다고 그래요?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요, 45세 미만의 귀농인들이요, 이 농촌 빈집을 구입하거나 또 5년 이상의 임차를 할 경우에는요, 수리할 때 수리비 50%, 즉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빈집을 헐 때에도요, 이 그 헐 때 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해당 지역의 지자체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네. 좋은 집, 멋진 집에 대한 정보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집도 자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 MBC 중부 생방송 아침에 마이맨션 제작팀에 연락해 주시면요. 저희가 쏜살같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은요. 유튜브에 방송이 끝난 후 마이맨션 검색하시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요즘은 정말 그야말로 힐링, 전원주택 이런 것들이 일종의 드림이잖아요. 맞아요. 로망이고 이런 중국에 이렇게 좋은 집들, 멋진 집들 많은지 몰랐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어떤 집이 소개될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유혜정 리포터는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네.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지붕 바로 아래 2층처럼 높게 만든 방을 부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아래 보기 나가고 있는데요. 1번 다락방, 2번 최전방, 3번 놀이방, 4번 자취방 중에서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릴 때 이런 게 한 번쯤은 꿈꿔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별빛이 들어오는 그 창가, 요 방에 한 번쯤은 거기서 놀고 싶다는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외갓집의 추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갓집의 추억. 외갓집의 추억. 보통 친가도 네. 있지만 네. 이상하게 외가 가서 더 많이 편안하게 있는 것 같아요. 놀았던 기억. 맞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외가에서의 추억 지금 바로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네,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뷰티뷰티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들과 또 대처법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죠. 건강한 뷰티뷰티 청주에 사는 4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된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따스러운 봄 기운에 한껏 들뜨는 4월이지만 창밖만 보면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바로 미세먼지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호흡기가 좋지 않았던 아이들을 위해서 24시간 공기청정기는 물론이고요. 정부에서 인증했다는 마스크를 늘 쟁여놓고 살았습니다. 청소는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먼지가 바닥에 쌓일까 쓸고 닦고 스팀 청소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돌립니다. 나름 신경 쓴다고 쓰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저희 아이들은 몸을 자주 긁고 잔기침을 하더라고요. 이거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는 거 맞죠? 아이들에게 심한 증상이 나타나진 않았는데 병원에 데려가야 할까 고민입니다. 아니면 미세먼지가 줄어들면 저절로 나을까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건강한 부티뷰티, 미세먼지를 피해 걱정 없이 숨 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네, 자 오늘은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숨이 훅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맞아요. 주제가 되겠습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또 고민하는 미세먼지 때문에 주부님의 사연이었어요. 네, 자, 이 자리에 이비인후과 이동정 원장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미세먼지 이건 뭐 정말 국가적인 문제고 너무 골칫거리긴 한데요. 일단 우리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미세먼지의 정체에 대해서부터 네. 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는 떠다니죠. 예. 일반적으로 머리카락 두께의 5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부르고요. 머리카락 두께의 2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예. 미세먼지는 꽃가루, 황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초미세먼지는 공장의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등 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집에서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한다든지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도 미세먼지는 발생합니다. 네.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호흡기 질환 및 심혈관 질환, 천식을 유발할 수가 있고 탈모와 아토피 피부염, 피부 건조증 등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노약자의 경우는 쉽게 폐렴 및 중이염, 축농증 등으로 악화가 되기도 합니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코의 점막이나 기관지 섬모에서 걸러지지 않고 직접적으로 폐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폐포로 침투된 미세먼지는 각종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뇌졸중 및 만성염증 그리고 폐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식기계와 신경계 이상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작은 질환을 시작해서 큰 질환까지 불러온다고 하니까 미세먼지가 얕볼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사연 주인공을 보니까 정말 깨끗이 청소하는 깔끔한 주부여도 아이들이 뭐 잔기침을 하거나 막 이렇게 몸을 긁는데요. 이런 것도 미세먼지 때문인가요? 네, 미세먼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폐포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잔기침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표면의 모공의 지름은 보통 미세먼지의 2배에서 5배 정도 크기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미세먼지가 피부로 쉽게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피부의 피집 조절 기능을 떨어뜨리고 피부 표면의 지방질의 균형이 깨지면서 가려움증과 건조증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피부 트러블이 많았던 민감성 피부 타입의 환자분들이라든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과 같은 경우는 더욱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화면에 이제 그 숨이 폐로 이제 들락날락 거리는 화면을 보니까 더더군다나 야 이거 좀 깨끗한 숨을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이게 저기 미세먼지 같은 게 혹시 이게 몸에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미세먼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코의 점막이나 기관지 섬모를 통해서 배출되지 못하고 우리 몸속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축적된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우리 몸속에 축적이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 한 개 피를 태운다든지 술 한 잔을 마신다고 해서 건강에 큰 이상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장기간 우리 몸속에 영향을 주면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죠.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초미세먼지와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보다는 크기가 작지만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보다 많은 유해 물질들이 흡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한 유해성은 미세먼지보다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 특히나 이제 실내 공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호흡기에 좋은 뭐 실내 온도나 습도, 환기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외부에 미세먼지가 있다고 해서 환기를 잘 시키지 않으면 집안의 실내 공기가 탁해지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미세먼지 지수가 나쁨이나 매우 나쁨인 경우에는 환기를 자제하셔야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면은 환기를 오히려 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세먼지가 너무 나빠서 좀 환기를 시키는 게 좀 꺼려지신다 그런다면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낮에 환기를 시키시는 것이 좋고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는 온도는 12도에서 22도 정도,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요즘 가정에서 이제 공기청정기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적정 용량의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했을 때 약 30에서 70% 정도 되는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필터를 제때 교환하지 않으면 오히려 곰팡이나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면 호흡기도 뭔가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당연히 되고요. 물은 이제 기관지 섬유나 폐포를 마르지 않게 만들어서 미세먼지 배출을 돕기 때문에 실제로 미세먼지 제거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하루에 약 1.5리터 이상,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체내에 쌓여 있는 중금속도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물을 이렇게 마시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들으면서 근데 미세먼지 하면 물도 물이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마스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마스크가 뭐 천부터 해서 소재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가격도 뭐 몇백 원짜리부터 몇만 원, 뭐 8만 원대 이런 아주 비싼 것까지 있어서 어떤 거 써야 될까요? 비싼 게 좋은 건가요? 네, 일단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하시기 전에 표면에 있는 이제 식품의약품 안정처에서 인증한 KF 지수, 그리고 코리아 필터 지수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KF 지수라는 것은 미세먼지를 얼마나 잘 차단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KFD의 수치가 크면 클수록 미세먼지를 훨씬 더 잘 차단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KF99와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99% 이상 차단을 해준다는 것이고요. KF94, KF80과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각각 94%, 80% 이렇게 차단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메르스나 신종플루 등 이런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마스크로는 KF94 이상의 마스크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황사나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는 KF80 정도의 마스크로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약국이나 이런 마트에 가보면은 방한 마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외선 차단 마스크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미세먼지 마스크와 같은 경우는 일회용으로 재활용이 힘들기 때문에 적정 가격대의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런 미세먼지 마스크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미세먼지를 많이 차단하기 위해서는 KF 수치가 클수록 좋다고 이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KF 수치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미세먼지를 훨씬 더 촘촘하게 차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숨쉬기가 곤란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성인 남성과 같은 경우에도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장시간 활동을 할 경우에는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라든지 만성 폐질환을 가지고 계신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KF94 이상의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세먼지가 좀 많은 날은 목이 칼칼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병원을 찾아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어떨 때 어떤 증상 나와야지만 병원에 갈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요즘에 환자분들을 이제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원인 모를 감기를 달고 산다. 또는 이제 어렸을 때는 비염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비염이 생긴 것 같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가 원인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를 한두 번 흡입한다고 해서 바로 뚜렷한 자각 증상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세먼지가 장시간 노출이 되고 우리 몸속에 축적이 되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기존의 천식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과 같은 경우 병세의 급격한 악화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야겠지만 그냥 단순한 감기로 치부될 수 없는 증상이 뭔가 지속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병원에 내원하셔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미세먼지 있을 때 마스크 착용하는 것들을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어쨌든 뭐 하고 와서 집에 와서 그래도 이 호흡기
호흡기 관리를 좀 또 편안한 상태에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집에서 네. 할 수 있는 호흡기 관리법 뭐 있을까요? 일단 미세먼지는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으로도 차단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셔서 샤워를 하시고 입안을 충분히 깨끗하게 헹궈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안 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미세먼지가 바닥에 쌓이기 때문에 물걸레로 충분히 닦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음식을 조리하시는 중에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풍기를 켜고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호흡기는 건조해질수록 미세먼지가 침투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습기 등을 사용을 해주시고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미세먼지 관련해서 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끝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매일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실내에서 진공 청소기를 사용을 하시거나 주부분들께서 이제 집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도 미세먼지는 발생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는 습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데 올바른 방법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간단한 생활 습관들을 지켜나간다면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날씨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네. 뭐 환기, 마스크, 청결, 공기 관리까지 지금도 뭐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봄에는 좀 더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비인후과 이동준 원장님 그리고 유혜정 리포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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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분들 사이에서 건강미 넘치고 탄력적인 몸매가 인기를 얻으면서 애플힙 만들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그래서 오늘은 애플힙을 만들 수 있는 동작 힙스퀴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서 엎드려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은 이마에다 위치해 주시고 포개서 무릎을 구부려서 뒤꿈치를 붙여주실 거예요. 이때 동작을 하는 동안 뒤꿈치는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 주시고 발목은 내 몸쪽으로 당겨서 동작 하실 거예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두 발과 무릎을 천장 위로 쭉 끌어올려주는 동작입니다. 이때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게 복부는 살짝 긴장해 주시고 엉덩이를 꽉꽉 조이면서 동작해 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다음 긴장감 살짝 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입으로 후 뱉으면서 힙을 더 꽉 조이세요. 내쉬는 호흡에 내 엉덩이가 힙업되는 걸 느끼면서 뒤꿈치 떨어지지 않게 다시 마시고 하나 후 다시 다음 매트에 엎드려서 동작 시작해 주실 거예요. 양손을 포개서 이마에다 위치해 주시고요. 목이랑 어깨 다 긴장감을 푸는 상태로 두 무릎을 구부려서 발 뒤꿈치만 붙여주실 거예요. 무릎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뒤꿈치는 떨어지지 않게 유지. 그 다음에 발목을 내 몸쪽으로 당겨주실게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등 뒤로 붙이면서 두 무릎과 뒤꿈치를 천장 위로 쭉 끌어올려줍니다. 다시 천천히 다운 내려왔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두 발을 천장 위로 업 올릴 때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게 엉덩이 힘 풀리지 않게 유지해주세요. 다시 다운 마시고 내쉬면서 업 후 쭉 끌어올릴 때 힙업되는 걸 더 느껴보실게요. 다시 다운 내려와서 그대로 발을 풀러서 발등이 닫아 우리 표서연 선생님과 함께 건강을 다져보는 1분 홈트 만나보셨고요. 저희는 네.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지붕 바로 아래에 2층처럼 높게 만든 방을 부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보기 1번 다락방, 2번 최전방, 3번 놀이방, 4번 자취방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저 놀이방 빼놓고는 다 가본 것 같아요. 거의 한 번씩은. 네. 네. 자, 정답 문자는 샵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외갓집에서의 추억,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어릴 때 또 외가 놀러 가서 찍었던 사진 같은 맞아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네. 김양숙 교수님한테 또 사진에 사진들 나오니까 참 보기가 좋던데요. 여러분의 추억담과 함께 정답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올해는 취향 따라 즐기는 나만의 여행이 인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관도 만들어서 딱 쓰고 예쁜 벚꽃길에서 그러니까요. 사진 한 장 찍으면 뭐 굳이 웨딩 사진이 아니더라도 네네. 인생 사진 한 장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네요. 아, 벌써 설레시는 것 같은데 예쁜 혜선 씨는 예쁜 사진 많이 찍으시고 네. 저는 그 취나물 비빔밥으로 역시 먹는 저도 쪽으로. 그게 땡겼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찍고 오세요. 같이 드시는 걸로. 네. 예. 아 좋은 정보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붕 바로 아래 2층처럼 높게 만든 방을 부르는 말 무엇일까요? 네. 네, 정답은 1번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 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네요. 네, 휴대전화 뒷번호 9660님, 4541님, 5562님 축하드립니다. 5362님. 예. 자, 9660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예. 9660님, 어렸을 적 작은 다락방에서 여동생하고 소꿉놀이하고 잠들어서 엄마님께서 반나절을 찾아 돌아다니신 기억이 납니다. 어떠셨어요? 네, 맞아요. 꼭 그 다락방도 있지만 하다못해 농 안에서 왜 숨기놀이 하다가 잠들 때도 있고 예 그럴 때 네. 있죠. 4541님 외가는 방학 때 주로 가게 되니 할머니의 잔소리와 주전부리 옥수수 수박 등 간식을 통한 사랑이죠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할머니들이 그 잔소리 많이 안 하실 텐데 또 하시는 분도 있네요. 있긴 네. 있네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62님 네네. 아, 저는 어릴 적에 외갓집 가면 외할머니가 주시던 홍시가 맛있어서 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이상하게 어릴 때 먹었던 거 그런 게 맛이 참 맛있었던 맞아요. 적이 있어요. 네. 커서 먹으면 그닥 그렇게 어릴 땐 진짜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예. 챙겨주신 거면 맞아요. 네. 자,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네. 주부님들은 이제 산더미처럼 쌓인 집안일 그리고 직장인들은 뭐 해야 될 일에 파묻혀 지내다 보니까 가끔씩 그냥 한숨 내쉬는 맞아요. 걸로 한텀 쉬어가면서 네. 이렇게 또 푸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해야 할 일을 좀 빨리 하는 법 이런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해야 될 어떤 목표를 빨리 할 수 있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영화 한 편에 나왔던 명대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밑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보이시죠? 한 걸음씩 천천히 가다 보면 숨도 가쁘지 않고 먼 길을 왔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되지. 그게 중요한 거야. 영화 모모 속에 나왔던 대사인데요. 멋지네요. 한 걸음씩 천천히. 네. 네. 이게 진짜 해야 될 일이 많아도 천천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가게 맞아요. 된다는 그 진리인데 네. 가끔씩 까먹고 잊고서는 마음 급해지고 그럴 네. 때가 있어요. 하나씩 천천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색다르고 맛있는 채식의 세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거고요. 수요일엔 브런치 카페에서는 요즘 같은 또 봄나들이 도시락 메뉴로도 아주 좋은 유부주머니 볶음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도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네.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